네, 다음 시간도 대담입니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왜 밸리데이터를 돌리는가라는 주제로 네 분이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문 기반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플레이어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연구 허브인 포필라스의 코파운더인 정재환 님이 우리는 왜 밸리데이터를 돌리는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또 블록의 유효성 검증,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DSRB의 김지윤 대표님, 또 분산 원장 기술을 위한 업계 최고의 노드 검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스모스테이션 이정우 대표님, 클라우드를 활용해 블록체인 노드를 최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스 제공사 노드 인프라 양영석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는 대담입니다. 네 분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DSRV의 김준 대표님, 그리고 코스모스테이션의 이정훈 대표님, 그리고 노드인프라의 양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패널을 세션을 진행하게 된 리서치펌 포필러스의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포필러스라고 하는 리서치펌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기 있진 않지만 이제 또 다른 밸리데이터 회사인 A41이라고 하는 밸리데이터에서 거버넌스를 주로 담당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우리는 왜 밸리데이터를 돌리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퀘스처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패널 세션의 주제가 저한테는 좀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네, 재밌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패널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합의를 좀 이루고자 장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기존의 POW 혹은 POS가 이제 가장 친숙하실 텐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예전에 이더리움, 그러니까 지금의 이더리움이 아닌 예전의 이더리움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되게 패러다임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라고 하면 이 POS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노드 혹은 운영자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POW에서 POS로 넘어오는 그 시기 동안 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체감이 됐던 거는 지분의 무게였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POW 기반에서는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권한이 있다면 있었고 없다면 없었겠지만 POS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이제 개인이 소량의 물량이라도 어떤 스테이킹 풀을 통해서나 아니면 위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분을 어떤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게 된 그런 방법론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업계에 전반적으로 어떤 지분의 의미 혹은 역할,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사실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주체들은 대개는 이제 그런 토큰 혹은 지분들을 위임을 받아서 노드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업계 전반적으로 밸리데이터의 그런 책임,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한국을 대표하시는 네, 밸리데이터 분들이시고 나아가서 글로벌리 정말 인정을 많이 받고 계시는 밸리데이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간 이러한 입지를 쌓아 오시면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와 이제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영석 대표님께서 먼저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드인프라라는 회사 대표 양영석입니다. 저희는 그 밸리데이터를 이제 여러 체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 이제 구축, 뭐 대행 사스 서비스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 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원래는 NFT 마켓플레이스로 시작을 했고 네, 작년 이제 9월부터 그 이런 노드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는 원래 연구실에서 클라우드 쪽 연구를 한 5, 6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쪽 이더리움 뭐 보안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일단 지훈 대표님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사실은 더 좋은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또 있는데 뭐 대표한다는 느낌으로 온 건 아니고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저희는 그 코스모스 네트워크와 체인잉크 등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코스모스 스테이션이고요. 저희는 블록 익스플로러와 블록체인 지갑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빗고와 같은 커스터디 업체들의 화이트 레이블 검증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지 소비가 이미 많이 된 DSLV 김지윤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코스모스 스테이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초대를 했다기보다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선배님이세요. 저희 업계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전화드려서 많이 여쭤보는 업계에서는 가장 큰 선배님 중에 한 분이셔서 여기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노드인프라 대표님께서도 밸리데이터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뭐 씬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이고 인프라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 오래되신 우리 선배님과 이제 막 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까지 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거의 전략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서로 하는 플레이 영역이나 이런 거는 비슷할 텐데 각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이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다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더리움 계열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무브 계열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새로 진입하는 체인들에서 개발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개발 환경이나 그 개발자용 지갑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다년간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워낙에 블록체인이 가지는 그런 철학적 특성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자율과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주요하게 생태계에 기여를 하신 플레이어분들을 보면은 되게 책임감이 막중하시고 저마다의 비전을 꾸준히 이렇게 일구어신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업계에 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지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프로토콜들이 많고 각자가 좀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사실 뭐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프로토콜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되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서로 좀 영역이 많이 안 겹치는 독립적인 좀 포지셔닝으로 이렇게 체인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포크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이더리움을 이제 포크해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조금 스페시픽한 목적을 위해서 나온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아요. 요컨대 되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럴하고
되게 다양한 그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는 이 생태계에서 밸리데이터로서 뭔가 참여하고 싶은 그런 프로토콜들이 기준이 있다면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정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프로토콜을 찾아서 리서치를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민트스캔이나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인바운드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이디어 일단 그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참신함에 먼저 주목을 하고 실제로 그 참신함이 구현될 수 있는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좀 포커스를 두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은 사실 타인의 창작물인데 제3자가 멀리서 그 프로토콜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주로 이제 첫 번째로 고민해볼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콜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발 역량을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양영석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는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프로토콜 개수가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두 분 회사에 비해서 적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모도 저희 회사가 좀 작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토콜 선정할 때 좀 심플하게 선정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참여하면서 이제 뭐 클라우드 비용도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참여를 해서 뭔가 기여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력이 우리가 있냐 부분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토큰 홀더들 그러니까 재단이 됐건 아니면 그 기관 투자자가 됐건 그런 홀더들이 이제 저희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는 기술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그 분산 기술 쪽으로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냐 이것도 좀 많이 보고 그게 많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뭐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항상 내재화하고 좀 배우고 그걸 또 딴 데 응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요. 이제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그 참여를 적절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윤 대표님. 그러니까 확실히 밸리데이터들마다 색깔이 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업계를 사실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익스플로러인데 네, 민트스캔이라는 익스플로러가 모든 코스모스 생태계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코스모스 스테이션에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체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클라우드에 강점이 계신 우리 노드 인프라 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전한 체인들과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부터 말씀하지만 생태계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는 기존의 개발자들 말고 블록체인 개발자 말고 새로운 개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홀을 만들어주는 채널들을 체인들을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리디티 개발자들만 돈을 번다. 그러면 다른 언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로 스마트 컨트랙트 짤 수 있는 체인이 있나? 혹은 자바로 그 컨트랙트 짤 수 있는 체인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솔리디티만큼 훌륭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들을 주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의 뭐 전략이자 방향성이긴 하죠. 감사합니다. 사실 앞선 장표에서도 봤듯이 사실 밸리데이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금 지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생태계를 좀 태핑하려는 밸리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사실 뭐 코스모스테이션이나 아니면 DSRV이나
되게 많은 프로토콜들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계속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운영하다 보면 사실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다르게 가는 프로토콜들도 있을 텐데 참여를 좀 멈췄던 그런 프로토콜들의 사례들이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윤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얼마 전에 오피셜하게 그 체인 하나를 종료한 거 말고는 지난 기간 동안 그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을 멈춘 적은 없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그 생태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우리가 빠져나갔을 때 피해를 보는 거는 커뮤니티 토큰 홀더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체인이 멈출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 전에 그분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까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했을 때도 그래서 최대한 체인은 안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내린 체인은 이제 거버넌스가 통과가 됐어요. 체인을 그 밸리데이터를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코스모 스테이션은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내린 사례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토큰 홀더들이 존재하는 한 체인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검증인을 운영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편이죠. 저희도 최근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체인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토크노믹이 완전히 무너져서 유저들이 떠난 케이스. 그 두 번째는 블록은 생성되지만 아예 그냥 TX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체인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체인들은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만든 개발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이 친구들이 더 이상 개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제품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도 한 두 가지 정도 체인을 내리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전 회사에서 이제 경험을 한 바로 따르면 그 당시에도 장이 워낙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계신 두 플레이어 분들 포함해서 되게 밸리데이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거버넌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체인의 부흥을 좀 다시 좀 일으켜 보려고 하고 또 바꾸려고 하고 올바르게 좀 잡으려는 노력들이 보였어 가지고 밸리데이터로서 단순히 이제 노드를 계속해서 돌리고 뭐 수익이 안 나면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진짜 스킨 인 더 게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과 함께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밸리데이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뭐 밸리데이터도 그렇고 VC들도 그렇고 뭐 리서처 관점에서도 그렇고 되게 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프로토콜이 뭐 독창성이 있느냐, 뭐 혹은 뭐 자기만의 내러티브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계속해서 뭐 리서치하고 좀 조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되게 많은 프로토콜들을 경험을 해오셨을 텐데 사실 정말 많은 프로토콜들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프로토콜을 또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영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뭐 그 네트워크 TCP/IP 뭐 이런 레이어 1, 레이어 뭐 5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이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그런 하나로 통합된다기보다 뭔가 일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쨌든 금융 상품처럼 이게 계속 그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 니즈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과 뭐 기업의 니즈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쿠팡이 있는다고 해서 뭐 다른 커머스가 새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버티컬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그 다른 서비스를 나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이제 TCP IP처럼 뭐 이더리움으로 모두가 컨버지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가 다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니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음악 같은 거라고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저희 같은 나이 또래 크립토를 했던 지금 분들은 저희를 오지라고 부르지만 진짜 오지들은 따로 있긴 한데 그 오지 분들이 쓰시던 체인하고 저희가 쓰는 체인이 다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고 그나마 코스모스를 조금 쓰는 사람이라면 저희보다 뒤에 들어오신 후배님들은 솔라나라든지 뭐 클레이튼 이런 여러 가지 체인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제품들이 거기에도 있는데 가격적인 진입장벽이 거기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저희 아들이 TV를 자꾸 터치해가지고 지문을 남기는 것처럼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면을 다 터치할 수 있는데 TV는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시는 인류가 받아들이는 체인이 과연 지금 만들어진 체인일 거냐에 대한 느낌에서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또 다른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저희 멤버들, 그러니까 회사 멤버들도 비트 이더 쓰면 저를 되게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젊은 체인들이 많은데 예, 그런 걸 보면 뭔가 그 나이대,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종류가 시간에 따라서도 나뉘고 영역에 따라서도 나뉘면서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사용하는 체인들이 좀 다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하다 보면 사실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똑같은 그 체인을 포크를 하더라도 내러티브를 다양하게 쌓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면 그 체인이 또 그렇게 인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분이 되게 공감이 갔고 뭐 개인적으로 리서처 관점에서 바라는 거는 한 체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나는 이 체인을 대체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근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체인이 나오면은 이 체인의 시총을 따라잡으면은 이만큼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 많은 인기를 얻을 수는 있는데 사실 원래 있던 그 체인에 올라간 앱들을 생각하면 되게 그들은 불안해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되게 많은 고심을 거쳐서 그 프로토콜을 선택을 했는데 새로운 체인이 나와가지고 이 프로토콜을 자기의 터전을 없애겠다고 하면은 앱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얘기하면 그런 고충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많은 체인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것들이 좀 상호 운영적으로 좀 서로 돕고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내러티브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우님께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전 뭐 말씀 다 해주셨고 근데 프로토콜들은 저도 지윤 대표님처럼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 재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러티브니까 뭐 기존의 것들을 보완하는 것 사실 그런 현상들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사실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계속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프로토콜이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들도 사라지는 속도가 나오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5년 전이나 혹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밸리데이터 시장 관점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체인들이 많이 생기고 나간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의 다이나믹스가 좀 극심하다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이 밸리데이터들을 비롯한 이런 주체들도 뭔가 다이나믹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이제 밸리데이터들도 공급이 많아질 수 있고 실제로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뭔가 프로토콜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러면은 혹시 좀 밸리데이터들도 똑같이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밸리데이터로서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뭔가 고사양의 네트워크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한 POS가 아니라 뭐 어떤 속도의 그런 한계성에 타협을 해서 밸리데이터 규모 자체를 이제 한정을 해버리면은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그 밸리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이미 유명한 애들이나 아니면 진짜로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좀 생태계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거나 이런 애들을 주로 뽑을 텐데, 그러면은 신규로 이제 밸리데이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들에게 과연 기회가 주어질까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좀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이 좋아져서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온다 한들 밸리데이터 시장도 좀 독점이 되진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윤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프로토콜들 입장에서도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건지 쟤네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건지를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은 검증된 밸리데이터를 선호하는 게 현재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작은 모수들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신이 더 발전을 하고 더 다양한 밸리데이터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업종인데 계속 이렇게 고여져가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도 지금 블록 프로듀서 기준으로 보면 1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14대가 돌리는 체인이 됐단 말이에요. 뭐 수십만 명의 채굴자는 블록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 as is로는 솔직히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 더 많이 오실 거고,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하실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많이 커지면, 네, 진입장벽이 심화된다기보다 오히려 더 새로운 걸 찾아서 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면, 밸리데이터들의 수준이 높아진 상태로 공급이 많아지면 아마 다양한 형태로 선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하나의 밸리데이터가 모든 체인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밸리데이터 회사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일반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밸리데이터들이 옵션이 많은데 어느 밸리데이터를 선택해서 스테이킹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맨 위에 있는, 가장 스테이킹이 많이 되고 가장 유명한 애들 결국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저는 뭔가 지금의 플레이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터 대시보드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뭐 지분이나 이런 거를 안 보여주고 랜덤하게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해서 충분히 뭔가 그들만의 문법으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구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우님께는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조금 질문을 바꿔서 지금의 그러면 밸리데이터 숫자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의 밸리데이터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물론 체인들마다 좀 편차가 심하겠지만 지금의 탈중앙화는 적당한 수준이다. 뭐 DPoS에서 밸리데이터 세트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의 플레이어들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약간 다양성 측면에서 그냥 밸리데이터라고. 네. 사실 지윤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체인들 각 프로토콜들의 POS 네트워크에서 이제 검증인들의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일률적이죠. 대부분 서로 이제 다른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아주 많은 네트워크에서 소수의 팀들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은 그렇고 사실 바람은 좀 더 다양한 신규 진입자들이 다양한 밸류 애들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키우고 다양성을 가져가는 것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프로토콜들이 많은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증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검증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죠. 뭐 코어에 컨트리뷰션을 하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안정성에 또 다른 밸류 애들을 해주든지 자본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엔드 유저를 끌고 오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프로토콜 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스펙트럼에 맞춰서 검증인들이 밸류 애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초기 밸리데이터 세트라고 보고 조금 더 다양화되고 좀 분산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조금 독점적이다. 네. 몇 팀들이 독점하고 제가 조금 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노드 인프라 대표님 모셨던 이유, 그러니까 너무 좀 와주십사 부탁드렸던 이유가 딱 이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밸리데이터들은 물론 클라우드도 잘 쓰시고 노드 운영도 잘 하시지만 블록체인 코어 프로토콜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비 알고리즘에 대한 거나 암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 돼 있는 분들이 많은 상태였는데 노드 인프라 대표님 보시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채웠던 네, 이 씬에 필요했던 기능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다양성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이 너무 날카롭고 좋았던 거, 답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보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영석 대표님께서는 뭐 되게 신규라고 하셨지만 그간 해오신 거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꼭 필요한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 이분들께서는 단순히 밸리데이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드 돌리는 것 이상으로 생태계에 다양한 기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인프라 플레이어로서 감히 제가 좀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은 이제 인프라 플레이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